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나와랑 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가을이 벌써 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계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막 헷갈릴 것처럼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좀 너무 덥네요. 그쵸? 맞아요. 저는 네. 사실 이제 9월 중순쯤에 옷장 정리를 싹 했거든요. 아. 이제 여름 반소매 옷들 다 넣어놓고 그쵸. 이제 두툼하고 포근한 니트 위주로 옷장에 넣어놨는데 아 어떡해요.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반소매 옷들. 그리고 뭐 낮에는 덥지만 또 아침 저녁은 되게 쌀쌀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지금 큰 차이가 나는데 이럴 네.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덥다고 해서 너무 얇은 옷만 입고 이러지 마시고 아침 저녁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와랑와랑 TV 본격적으로 시작해 네. 봐야 할 텐데요. 첫 순서는 언제나 그렇듯 제가 제주어를 아주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네. 유익하게? 유익하게 맞을까요? 아무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동네 말장시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열심히 또 수다를 떨어주실지 네. 궁금해집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미식어 밤수가? 뭘 배려 밤수가? 뉴스 햄식이 뉴스. 아이고야 이 삼촌이 뉴스를 다 볼 때 있구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남방 큰 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 관찰과 관광활동이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 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천말로 뉴스에게 난 야동 밤식하고 대했죠. 세련되게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 그러나, 예. 아이고 참. 그게 무슨 내용일 거야? 걔는 돌고래들이 요즘 막 이제 못전대형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 생이라. 이 남방 큰 돌고래 알지 않냐? 예예예. 예. 아 이 돌고래 말이요. 얘네들 그저 막 수영하는 거 보캔. 배로 막 쫓아다니면 관광객들이 그걸 막 방망 막 못 잔디게 놓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 뭐하이라 이 너 검색해보라 네가 더 자세히 여기 검색 한번 해보라 아 근데 이거 머린 부사 이축 때문에서 이거 갑자기 이거 아유 걔 나라 방자에 무슨 빵이라 이건 야 아이 헌 2년간 대만 쓴 게 아 걔나 저래 야 너무 복갑을지 안 해 시야 이거 언니 헌 2년간 대 요새 시간도 없고 혼번에 몰아불었어 다 이만 머리가 막 굳어불었어 굳어불었어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나 미식어 뱀치 나는 검색을 해봐 암시인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 코로나 이후에 돌고래 관광 선박이 2배 이상 증가를 아이고 현재 네 군데서 이제 여덟 척이 운행 중인데 해 떠 있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두세 척 배들이 그 남방 큰 돌고래 떼를 막 쫓아다닌다. 아이고야 이래저래 못 살 텐데. 아이고 그건 네 이제라도 양 선박 관광을 제하는 데나 나냐 그것만도 참만 다행한 일이 우다게. 그건 다행이야. 그저 우리 저 총무는 옛날에도 해녀 해나 신하네 이저 남방 큰 돌고래 하영 바시 큰 게. 아이고 하영은 보기만 했수가게 그냥 벗이나 마찬가지로 침묵해도 해나 수다게. 침묵도 해나. 이 남방 큰 돌고래를 그 제주도 말로 하면 수액이 드럽업디가. 수액이랜도 하고 곰색이랜도 합니다. 드러는 반. 이 수애기가 혼 40년을 사는데 크기가 혼 3m가 돼요. 3m. 야인애가 물질하는데 잘 나타나면서 야 근데 야인애가 올 때는 꼭 우리 것처럼 때려옵니다. 야 만약에 때려온데 생각해 봐봐. 어떤 거 무슨 큼치락커지게. 큼치락커지게. 아이고 초보 때는 나도 막 깜짝깜짝 놀래자빠져 쭉 바당에서 근데 이것도 예. 물질 경력이 쌓여감이 나가처럼 이 상군 정도가 대당범이 야인애가 우리 형방 놀제나요. 그런데 놀제네요. 예, 경액은 이제 수액이 때가 헤엄청 막영 오지 않습니까? 예, 경액감이에 예, 물 속에 들어가면 이 우리 말로 배알로 짱 영험이 야인애가 요거 달아들어 가다 그러 그래 아 이제 밑으로 가래 행군해 그래 야인애가 쑥해 그래 밑으로 홍팡 나가 배알로 누구 배알로 배알로 나 배알로 해가면 야인애가 알아가네 나 배알로 싹경 지나감 속에게 야인애도 이 돌고래 아이들도 제주어를 잘 임신게 아이고 영예감이 야인애도 이 말도 잘 알아먹지만 간의 이름이 수액이 수액이 참 그중에 몇몇은 저 형찬이보다 똑똑한 아이들도 있어요 아 맞아 똑똑하다 똑똑해요 형찬이보다 똑똑해요 그러나 나도 다시 태어나면 남방 큰 돌고래로 태어나고 싶다게 잘 생각했죠 그러나 좋을 거 닮아 결국 이 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 상어가 안 나오게 해준다는 게 그 맞아 맞음? 맞다게 사람을 해치는 건 상어 아니고 상어인데 사람이랑 또 놀재나는 건 또 수액이 아니고 한데 그런데 야인의 둘이가 먹을 거 가장 겅도타 겅도트는 이런 관계라 영이 걔나의 바닥에서 마주치면 싸워지카부대 웬만해서 서로가 가까이 더 잘 안 와 이제 영은 사이죽이 방송할 때 빼고는 누가 평소에 안 만나는 거고 똑같은 거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싸워지 가면요. 싸워지 가면 경계하는 거지. 가인에도 바다에서 항상. 그러면 몇 년 전에 그 제주도 해수욕장에 상어 출몰한 거는 이 돌고래들이 순찰을 잘 안 돌아보는 건가? 그 나추룩 이제 은퇴한 돌고래들도 있을 거 아니라 이게 나이든 돌고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이든 고 하나 이게 혼밖에 못 도니까 이게 몇 동 저 동네 몇 군데는 그냥 순찰 안 돌아보면 그래 혹 들어오고 경도에 신태주게. 아이고 양 돌고래 때에도 영 보면 하루방도 있을 거 아니고 관계. 그렇지. 손지들도 있고 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야네가 실펑 제주도 한 바퀴를 안 돈 게 아니라 해안 개발들 허머 해안가가 족족 양 망해 수간 게 상해 불고 그 다음에 양어장 주변에 먹을 것이 하. 야 경해보다 옛날 것으로 그냥 돌지 않아 영 그 양어장 주변에서만 맴도는 거라. 먹을 게 있지. 얘기 얘기. 경어 그 난 경어자 냄신가 추측을 햄수다. 경어고 그냥 요새 그 친환경 발전이라네 가지고 바당들에 해안가 쪽에 다니당 봄이 그 풍차를 많이 세우죠. 풍력 발전이. 그 풍력 발전이. 근데 그 돌고래들은 소리로 먹이를 찾아그네 대화도 하고 사는디 그 바당 속에서 이 풍차 소리가 비행기 소리만이 시끄러워 비행기 만이 소리 그러나 가인애가 또 견뎌지 구간 게 아이고 나라도 시끄러워하그네 딴 데가 불죠 그죠 그러나 이 저 해안 개발로 양식장으로 또 뭐 풍력 발전기로 또 이 저 선박 관광으로 막 해놓으니까 이제 돌고래들이 못 전대용 조만간 나니 제주도 바닥을 다 떠나붐직하다. 이제 사람들 다 잘 살자는 건데 뭐 돌고래만 식한 검신 바닥에 어서져도 뭐 할 수 없다. 영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라. 이제 생태계라는 게 말이요. 다 우리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 그냥 돌고래가 위기가 오면 이게 곧 우리 인간에게도 위기가 온다. 난 영 생각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심각한 사태에서 나는 그래서 오늘도 전화 연결을 시도한다 이 말이요. 누게요? 아니 놀래지 나는 좀 놀래지지 나는 살당 예 아이고 아니 나 소문은 알지 우리 맹구삼촌 설문달망 다음으로 이제 발넓은 맹구삼촌인 건 아는데 이제는 어떤 뭐 돌고래하고도 전화 연결을 한단 말이야. 설마. 그저 돌고래하고 통화를 허전해신디 야네가 보니까 그 대리점에서 개통을 안 해주는구만. 무사해진지 뭐. 나는 주민번호가 어쩌네 이게 주민번호가지. 와이파이가 안 됐구나 게. 그러게. 최신은 사주전해신디 그래가지고 이거 저 돌고래를 좀 대변하는 사람을 나가 초자는데 그 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 여기 대표님인데. 이 단체 이름은 아주 좋은데 대표 이름이 좀 조약골 대표가 아니 설마 본명인가? 저 조약골 대표 나왔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본명인가? 아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좀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이름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이 저 사회 활동어젠 이름을 조약골로 바꿔서 아우 정말 존경스럽네 난 이름을 영지면 누가 막 보약 새로 해주카부된 보약 해주는 사람 어십디가 옆에서 아, 네 없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저 돌고래를 참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 부인데 저 요즘 그 난방 돌고래 이거 저 보호하기 때문에 이거 자주 보러 나가는데 자주 나가십니까? 네 날씨만 좋으면 매일매일 자주 나가고요 뭐 오늘도 아침에 그 돌고래 관찰을 나가서 한 50마리 정도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하긴 하다 그 저 요즘 그 저 막 배탕원에 나간 그 저 돌고래 보는 데와 관광으로 막 가보니까 이 저 돌고래들한테 막 피해가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돌고래들이 모여 있다가 이 배들이 가까이 오면 돌고래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이제 무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배가 오면은 뭐 호기심이 있는 개체들은 배 쪽으로 가까이 가지만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새끼들은 배에서 멀리 긴장을 하면서 떨어지게 돼서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도 이런 선박 관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외국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 돌고래가 보호 종이냐 혹은 보호 종이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종이 아닌 돌고래에 대해서는 좀 배들이 따라 붙는데 이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되게 중요한 보호종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이런 보호종인 돌고래를 대상으로 한 관광 선박은 아주 멀리 한 300m 이상 거리를 두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이런 게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남방 돌고래 그 서식지가 많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걸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욕상에 풍력 단지를 지을 데가 이제 없다 보니까 바다로 풍력 단지가 가게 됐는데 이 바다에 들어서는 풍력 단지가 다 돌고래들의 서식처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발전 산업이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입지 조건을 따져볼 때 중요한 어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걸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해안선에서 너무 가까이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진행되는 이런 해상 풍력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더 거리를 이격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이 이 해양동물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저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한 말씀 하십시오. 이 돌고래의 위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 제주 바다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버려지면서 지금 돌고래 등 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려서 돌고래 지느러미가 지금 손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례를 오늘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바다가 엄청나게 병들어가고 있다. 그 위기를 돌고래가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전해주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 바다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참.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모르는 사이에 이분들이 이거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오는 것도 아니고 참 자기 이름까지 바꿔가면 바다를 지키는 저쪽 햄새. 너무 유익한 정보. 그러니까. 너무도 유익한 정보 알았어요. 말 못하는 짐승 좀 잘 해줘야지. 그게 문제라. 진짜로. 나 우리 인간들이 참 인간들의 욕심이. 여보세요. 아, 나 김명보 씨다. 예. 아, 예약 확인. 아, 그날 그 40명 그거 맞잖아, 거기. 어, 돌고래 쇼 그거 저 재미난 대로 먹은 거. 돌고래 쇼. 아, 잘 봤습니다. 네. 근데 명부삼촌 약간 좀 이중적이신가 봐요. 그렇죠? 맞장에 보이니까.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그런가요? 네. 굉장히 또 이해심이 넓으시네요. 자, 저는 사실 SNS에서 보면은 네. 그 남방 큰돌고래 뭐 여기서 여기저기서 출몰했다. 봤다. 뭐 봤다. 이런 맞아요. 목격담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촬영하면서 네, 프로그램 네. 촬영하면서 함덕 해수욕장이었나 거기 갔는데 돌고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흐충흐충 이러면서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와 너무 예쁘다 신기하다 이러고만 봤는데 그 이면에 숨어 있었던 이런 돌고래 아픔, 그렇습니다. 위기, 환경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바띠 그 필요한 거에 그 온도 센서하고 습도 센서 토양 분석 센서 그다음에 그 자동으로 가온하는 그 시스템 그리고 물 주는 거 급수
그리고 저 비파괴 당도금 사기. 그리고 저 RFID 스캐너라고 있수다 그거. 예. 그거지 행네 그 저 견적을 좀 행네 나 메일로 보냅세요. 어. 아이고 어떤 하기에? 그냥 이 메일 주소는 mbhouse@naver.com. 어. 야 이 삼촌아 삼촌아 이 삼촌아. 무사 또. 또 일 벌렴서 또 일 벌렴서 호나시 호나시 그 주문업석에 어제 만난 그 선생님 어? 그 맹인 선생님도 호나시 호나시 형편에 맞게 호나시 해보래는 안 없디가 그게 아니고 참 하이고 이 사람 어떤 게 뭐 1972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감귤 농사를 지어온 그 관행 농법의 대가이자 그 걔는 참 네. 귀신이 고클로르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신미깡 맛을 잘하는 김맹주 선생님 위해서 무신 센서 맛은 아이고 나 이런 시스템 얘기 나오는 거 보나 나 아이고 참 나 야 솔직히 신맛으로 따지면 우리 밑강이 최고 아니냐 신미깡 웃겸시다 이거 아이고 어제 우리 셋이서 대단한 어른 만난 와주게 코난이 나오시 그 이후에 이 맹부 삼촌 이식이 확 달라진 거라 야 난 정말 그 과학 영농 IT 영농 이 나아가서 빅데이터 영농의 시대가 밝아왔다 밝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지. 난 이렇게 선포하는 바이다 이 말이야. 이야. 아니, 배운 게 한 개 어디가. 아니 대체 어제 누구를 만나고 뭐. 아 이거 어저께. 네? 야 이번에 2021년 대한민국 농업기술 명인을 선정하신 뒤 그중에서 네. 과수 부분 네. 명인은 딱 한 명이 주게. 아, 딱 한 명. 어, 그 명인이 바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김종우 선생님이라. 아. 어저께 그 선생님 만나고 와보는 형 확 달라져 본 거야. 사람이 보내버려 이제. 그런 대단한 선생님이 우리 말장시대를 만나준다고 마침. 그럼 우리 말장시도 대단하게 한 거죠. 네. 그저 김PD도 어제 찍은 거 그거 다 붙여서 편집해서. 어. 그거 나 말 이상하게 고른 건 나 다 빼버려 이거 앞에 갔나 막 그 사람하고 싸우고 말이야 명인 그거 뭐 조합장이 해주는 거다 그런 말 한 건 저는 그건... 강박 의심한 게 나 왜 혼만 싸울 뻔했어 그런 그게 방송 나가면 거 큰일 난 누구 그런 거기에 그거 말랑 저 형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그냥 붙인 걸로 이 어 자 배워봐 아이고 첫벽에 에헤 참 아무신 저 밑강 밭이 다 밑강 밭이 누가 봐 명인에 선정된 사람 밑강밭을 허봉왕 봅서 봐봐. 너 겨우고 밑강밭 오는 나이가 너 무시 어디가 이거 저 장례식장 갈 분 오실 오늘 일포가 어 일포 가는 집으로 명인 만나러 가는데 대분한테 명인 얘기 그래. 이제까지 먹던 밑강하고 맛이 떴나 떴나 야 야네들아 그 전문가 나한테 전문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명인 그건 저 조합장하고 영 친하게 지내고 이거 봐 저 조합에 일리실 때 참석하고 오면 나 영을 그, 줄 알아 다 주는 거 아니야 다 주는 거 아니야 시끄럽시다게 겨우 저 밑강 말이야 그거 저 비료 보락보락 주고 저 전정 잘 놓고 가면 다 밑강이다 뭐 당도가 다 준 거지 말이야 그건 옛날 방식이고 아이고 요새는 밑에 미시가 꼬라 그래 예 자 겨우 삼촌 여기서 여러 말 하지 마라. 강 보게 직접 말씀. 눈으로 강 보고. 게임자 일단 너네 구성 마시나 가보기 놓게만은 가보자. 급서. 나가 밑강 묘목을 일본서 가져온 사람이지 내 뭐 나 앞에서 말이야. 아니 급서 안 해.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명인이고 난 김명부을 씨다. 반갑습니다. 아, 나 반납대가. 예. 아주 유명한 분 아니고 텔레비도 보고. 아, 텔레비도 보고. 마랑마랑 코너도. 왕편 아니고. 그, 저, 나가 보건대는 들어오면 형 보니까 이거 한 5,200평쯤 되크라. 예. 맞습니다. 예, 맞지? 예. 난 딱 거의 발로 세면 알아지, 그게. 그러나 이건 조생이고. 극조생. 이건 예. 극조생 중에서도 예. 맛있다는 유라조생. 무시고. 유라조세. 유라조세. 난 이 바닥에 꾼 거는 이건 뭐 타이네르. 이건 토양 피복이라 그래가지고 예. 비가 와도 예.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뿐이야. 아, 그럼 밑강 건해보란 맛 좋은 건가? 예. 또 이제 이 태양 빛이 반사, 난반사가 돼가지고 예. 속에 있거나 이 안에 있거나 꼬충하게 다 같이 입지게. 그러나 이제 맛이 좋은 것이 특징. 아, 그럼 이건 차를 꼴긴 꼬라 신기하게 얘기해라. 비도 막아주고 햇빛도 영 올라가고 그러네. 양, 아까 옷도 보이는 줄 알았어, 강. 뭐 싫어? 조합장한테 잘 보여 명인 됐다는 건데. 아, 왜 경험 가령이? 야, 명인 이런 이렇게 해서 명인 됐다는 거냐? 조금 반성하고 보라줘 보라봅사. 아, 우선 저희는 예, 예. 맛이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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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가 높고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예. 저
제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 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만 기술을 알고 있었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쳐주면은 저도 그 친구한테 또 한술 배워요.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감귤 재배도 하고 또 노하우도 공유하고 사당 보니까는 명인을 주지 않았을까. 이걸 태그된 다음에 나 찍는 것들은 다 31번 데이터에 들어가고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할 땐 번호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딱 하면은 이제 또 거기 번호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거를 이용해서 당 산도를 다 측정, 당도 측정하고 또 이것이 그 서버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래프로 딱 나와가지고 상인들한테나 판매할 적에 우리 농장의 품질이 이 정도다. 그리고 이제 저 태웅님 거를 보면은 아 다른 농장 다른 이런 식으로 하우스 안에 여기서 보면은 온도가 26도고 이제 밸브 1, 2, 3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으로써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원격에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절감되고 고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니까 근데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큰 규모로 하지 말고 필수적으로 이제 온도, 습도 그리고 나한테 알림이 서비스 오고 그런 기본적인 기능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그런 것들은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제일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개만 따고 보십시오. 아, 난양으로. 내가 저기 선물로 한 박스 줄게. 1등하는 사람. 아, 1등한 사람. 야, 이거. 일단 나는 색깔 노르롱하고 허공 꾹꾹 눌러방 허공 멜롱멜롱 한 걸로 따보쿠다야. 이거 하나 따고 어디 보자. 요 정도 사이즈가 예 국조생 중에는 또 가격도 잘 받고 맛도 좋습니다. 예. 밭을 탁 풍수지리 풍수지리 이쪽이 동쪽 할 거야. 남쪽 맞아. 아 남쪽. 두 개를 내가 딱 따가지고 진짜 명인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하루방 1등. 그다음에 저기가 삼숙이 그 선생님이 2등. 고단영 선생님이 3등. 좋아. 아 이거 먹어보지도 않아도 딱 보면 예, 아는구나. 자 우선 1등을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나가 타온 거구나. 이거 야 잘 봤어. 우선 요것이 표피가 울퉁불퉁해. 그렇지. 요거는 수분을 갖다가 줬다 말았다 막 해가지고 요런 증상이 나오는 거. 그렇지. 요게 맛있어. 당도로는. 자 근데 또 하나 노하우가 있어. 예예예. 이 다른 거를 잘 봤을 적에 근데 이제 우리 하루방은 벼가 익을수록 어떤 냄새가? 고개 숙여. 고개 숙이지? 예. 밑강도 똑 마찬가지. 아. 보고 있어요? 저기 위에 고개 숙입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까? 이렇게 뻗쩡 쓴 밑강은 예. 질소지를 많이 먹은 거야. 질소를 많이 먹으면 생장으로만 가. 크기만 해. 크기만 하고. 예. 이러면 바짝바짝한다. 예. 근데 이제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인산이나 이런 거를 많이 먹은 감귤은 고개를 숙여. 그래서 이제 요것이 위에서 고개 숙인 거에 따시더라고. 그 본능적으로 딱 따는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분 스트레스 아까 얘기했지. 네. 물을 못 먹어.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러면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렇지. 하지 않을 거에 네. 그렇게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파리가 네. 이렇게 멀하죠. 물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펴지는데 네.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오버하죠. 멀하죠. 그러니까 물이 막 그리운 거야. 물이 그립다 보니까 당도가 올라갈 수밖에. 그래서 이제 근데 매대에 갔어요 우리가 마트에 갔어요. 예예예. 예. 그러면 이것이 맛있는 당에서 땄는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아? 그럴 때는 우선 꼭지 색깔. 꼭지 색깔 보고. 그렇죠. 또 여기 꼭지가 굵은. 굵으냐 가느냐. 가느냐. 아하.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 여기 보면이. 터덜터덜 매끈한 거보다도 터덜터덜 옛날 우리도 이거 무슨 꼼보미 깡에 넘어 막 그냥 그것이 맞추트 넘어 막 고란하잖아요 수강이 예예 맞추다 예 그래서 그 맞춤
걸로 이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엄청 축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역시 1등한테는 내가 이제 10kg 한 박스를 보내줄 거고 2등, 3등한테는 5kg. 아, 감사합니다. 만드는 건 예, 막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렇게 2분의 1 간보를 해서 사람이 다니기 좋게 소독하기 좋게,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배수를 파거나 경사민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방풍수가 없잖아요. 방풍수에 가려가지고 맛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방풍수를 다 자르는 농가들. 그래서 이제 방풍망을 또 설치했지. 그 태풍의 피해가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농가들. 의외로 해. 예. 아이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아이, 난 이렇게 하다가 막혀. 이런 농가들이 많아. 아니야,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야, 네, 받아들이면 오케이, 오케이. 돼요. 나도 저 처음 올 땐 아니고 나가 그동안 저 한 것만 최고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만 쓰면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쉬워게. 아이고 참. 그러나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저 그동안 해온 거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이 저 젊은이들이 해놓은 걸 가져다 그대로 오면 아 수익이 올라간다는데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아 못할 게 어디서. 예. 전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야, 맞습니다. 자, 뭐 그런 뜻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예. 전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오케이. 감귤 산업이 제주의 생명 산업이다. 맞습니다. 감귤 산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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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날 촬영하면서 몇 개 먹어봤거든요. 아, 어땠어요?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오... 설탕물에 이렇게 담갔다 꺼낸 것처럼 맛있어. 진짜요? 아,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화면 보면서도. 아... 그래서 이제 정말 느꼈던 게 아, 저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과학 영농, IT 영농 막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다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나만 그 기술을 알고 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배우러 오면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마인드.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우리 또 장인정 씨가 아. 또 그 막 바람을 휘날리면서 막 머리카락을 막 차곡차곡 제일 기다리는 시간. 네. 아. 샴푸 선전하듯이 보딩 아일랜드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오늘도 굉장히 또 예쁜 바퀴 스폿에 다녀왔는데요. 네. 정말 탁 트인 바다 그리고 약간 아기자기하게 마을들까지 구경할 수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네. 바로 김녕에 다녀왔는데 김녕하면 네. 그런 스팟들이 언뜻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죠. 정말 보듯하기에 좋은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보딩 아일랜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은혁쌤. 엄청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엄청 잘 지냈습니다. 아, 잘 지내신 것 네. 같았고요. 네. 우리 재현쌤은요? 네, 저도 엄청 잘 지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뒤로 에메랄드 빛의 예쁜 바다가 보여요. 네. 어디에 나와 있죠, 저희는 바로? 자, 여기는 김녕 해수욕장, 김녕 성세기 해변입니다. 네, 김녕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바다 색깔이. 와, 예뻤어요, 이날도. 에메랄드 빛. 네. 이야. 바퀴 스파 하실 만하죠? 여기 참 많이 가는 거거든요, 여기 해변에. 보드를 탈 수 있거든요, 저기서.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김녕 바다에 나온 이유는 우리 재현쌤이 가장 좋아하는 스팟이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장소를 추천한 이유 어떤 게 있어요? 제주도에 정말 예쁜 바다가 많은데 너무 많죠.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오밀조밀한 맛도 있고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보드 탈 장소도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팟이거든요. 정말 많은 바다가 있지만
바퀴스팟으로 불릴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네, 네. 아기자기하게 예쁘면서 또 이렇게 탈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초대해 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저희는 오늘 김영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또 어떤 걸 배워보게 될까요? 오늘은 손뜩질을 드릴게요. 어? 제가 고를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트릭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댄싱의 심화 과정. 일단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워요. 그쵸? 심화 과정. 네. 아, 심화 과정. 아, 심화 과정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트릭? 네, 트릭입니다. 오, 트릭은 어떤 거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트릭은 이제 보드를 스핀하거나 플립을 먹여서 회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야, 나 더 어려운 거 선택할까? 네. 이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네. 뭐야, 심화 고를 걸, 심화 고를 걸. 피벗은 보드를 180도 회전시키는 건데요. 총 네 가지 방향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를 배우실 거예요. 아,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피벗인 거죠? 네, 직접 보시죠. 보시죠. 아, 네. 자, 준비된 초교. 네. 자, 놓고. 네. 오! 끝! 끝! 네, 네. 180도만 돌리면 돼요. 아, 참 쉽죠? 이게 1초가 끝나는 거지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습을 시킬 때 네. 감이 오는 데까지 네. 300번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300번? 네, 300번 정도 하시면 그 전에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네. 다운 내려간 상태에서 다운. 오른발 발바닥에 힘을 줬잖아요. 네. 이때 어깨가 반대로 회전을 가는 거예요. 네. 다운 업. 네. 힘이 충분히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일어나서 비비면 그립 테이프가 있어서 코드가 네.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데 그걸 이제 보드 네. 위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 보드가 이렇게 같이 돌아갈 거예요. 네. 좋아요. 네. 그 다음 할 게 이제 보드 위에 올라가서 네. 스쿼트. 스쿼트. 네. 여기서 무릎. 응? 다시 무릎. 무릎. 네. 그러니까 스쿼트를 한 상태에서 도는 게 아니고 네. 스쿼트를 했다가 빠지면서 네. 아~ 체중 이동이 살짝 앞으로 되는. 그 여기 위에서 진짜? 나중에 막 트리플 악셀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네. 지금은 180이지만 네. 나중에 540, 네. 1080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80도를 향해 네? 가보겠습니다. 거기 밟고 스쿼트. 오, 네. 오. 끝! 오. 끝! 저 이거, 15도, 15도 같은데, 15도. 180도가 아니고요. 저 한 30도 간 것 같은데. 처음 지도의 시작이 반이잖아요. 각도기 없나요? 네. 저 이게 몇, 여기가 이게 수직이라 치면 이 정도. 맞아요, 맞아요. 보딩하이맨드 속의 수학 시간이네요. 네, 맞아요. 오, 대박. 자, 이제는 저 90도 갑니다. 네. 90도. 자, 무릎 안고. 이쪽으로. 하나. 아, 다시. 오, 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300번 안 가고 한 지금 7번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네. 네. 100번 안에 끊을 수 있어요. 아니요, 30번 안에 끊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 시선. 아하. 오른쪽. 앉으세요. 그죠. 발이 취약인 많이 안고. 오! 와! 제주 신기로! 아니, 제주, 아니, 자, 국룰 3초 버텨야 돼요. 3초? 네, 3초. 착지하고 3초. 네, 이건 세계적인 룰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제주 신기록이 뭐지 않았어요? 네. 와, 방금 나 제주 신기록 세우면 방금 정말 잘하셨어요. 어떡하지? 발 위치 확인. 많이 안고, 오른발. 오! 버텨세요, 3! 3초 안 했어요? 2.5초. 2.7초. 자, 돌려봅시다. 아, 뭐야, 진짜. 와, 대박. 아니, 내 편이 되어서 성공해줬다 해야죠. 아니야. 근데 너무 익히셨어요. 네, 너무 익히셨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나요? 그때 앉아줬으면 돼요. 아, 앉을 걸. 바로. 아, 왜 안 앉았지? 아, 나 선수 다행이지. 아,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아, 그래도 생겨요? 네. 제 보드 인생 9년 동안 이렇게 네. 빨리 하시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아, 지금 눈물 나요. 감독님 눈물 나. 역시. 비비기. 오. 아. 천천히. 앉으세요. 오, 아. 오른발. 준비. 어깨 먼저 얹고. 출. 앉으세요. 나이스. 대주. 대주 신기로워. 아, 대박. 와, 대박이다. 제주 성공한 소감 어떠세요? 아, 진짜 이렇게 제가 제주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 건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쌤들께 돌리고 싶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잘하셨고요. 네. 이게 트릭의 그 묘미는 이런 성공할 때 기쁨. 너무 네, 기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저는 사실 막 멋지게 세레머니를 생각했거든요. 성공하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성공은 얼떨결에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니까 어,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연습해봤는데 되니까. 아, 레벨업하는 맛은 트릭이 성공하는 거. 아. 떠나본 트립 우리만이 아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고 싶어 손을 꼭 잡고 Yeah. Thousands of miles 정해진 건 없어 맘이 끄는 대로 멈추지 마 어디든지 가자 road trip 한적한 네 도로 진짜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제주도. 제주도. 이곳이 바로 감성? 감성? 바다가 보이는 데서 바로 앞에서 네. 이렇게 네. 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최대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오늘 느꼈던 게 아, 롱보드가 진짜 운동이 많이 되구나. 오늘 약간 공복으로 탔더니 현기증 올 것 같고 다리 못 고르겠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밥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아니, 자, 회국수. 이렇게 양이 많은 회국수. 짜잔. 자, 먹어볼까요? 알겠죠. 아, 네, 맛있었어요, 회복수. 거기가 양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괜찮아져. 와, 진짜 맛있다. 와, 엄청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짱. 머리도 시끌끔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혼자 여행이 낫다려지 뭐 숨 좀 쉬고 싶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잠깐이면 돼 잠깐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해뜨기 전까지 딱 돌아올게 네, 잘 봤습니다.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정말 이 보딩의 신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저 인정 씨. 아, 잘하죠, 저. 네. 어,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그러니까요. 저도 감탄했어요. 아, 네. 빨리 타고 싶어서 또 근질근질거려요.
자, 이제 다음 순서는요. 아, 이 가을에 또 가장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아니겠습니까? 독서. 그렇죠. 청고마비의 네. 계절에는 그렇습니다. 독서를 해야죠. 책에 관련된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방 여행. 네. 저도 평소에는 책을 잘 안 읽고 책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가을만 되면 이렇게 막 느낌이 있어지고 싶어서 보드 타면서 보드 타면서 나중에 읽어야죠. 네. 아, 그래서 책방 여행 좀 더 반갑게 들리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책방과 함께 할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강귤도 이제 익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니까 왠지 책을 좀 열심히 읽고 좀 즐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제주 책방 중에서도 제주 토박이들이 제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책고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주말 쓸 줄 아셔, 마씨? 조금 합니다. 아, 그럼 제주도에 와시난 제주도말 호금 써보래. 나가 문 호금 다 듣고다에 걔면 제주도에 그 이수가 하는 말은 제주도말로 계세요란 뜻이에요. 한번 제주도말 써봅사에. 네. 네. 이수가. 예, 문 동경 들어옵사. 우와. 안녕하세요. 네, 우와. 여기는 1913년에 태어난 할머니의 신혼집이오다. 우와,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사용하던 성냥도 있고. 어머! 이 사진은 누구세요? 우리 할머니. 이 집의 주인이세요? 네. 우와, 할머니 사진이구나. 그리고 이 공간에 좀 특징적인 게 제주어들이 눈에 쏙쏙쏙 들어오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가요? 제주도의 문화는 어떤 공존하는 올레길도 바람 하늘은 지나가라 영하는 거고 어떤 같이 공존하는 건데 언어에서는 우리도 너무 가지다 가지다 말하다보단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언어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구나? 맞죠?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 하나 추천해주세요. 자, 그러면 해파리의 노래? 약간 번역가도 되고 작가도 되고 싶어서 개인적인 이유로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그런 얘기들을 잘 소개해준 이 제주 아름다움 너머라는 책이 천인 독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라 보니까 잔치 못합니까? 그럼 제주도엔 가문잔치 합니까? 전날 막 길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아름다움 너머와 선생님 이번에 새로 넣으신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호끌락 책잔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책에 놓으면 이렇게 책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보다 이런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계속 해왔던 작업들이 그 제주도 문화, 제주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펴냈는데 가장 제주적인 이 마을에서 그리고 가장 제주적인 이 풍경의 방 안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끌락 책잔치에서는 독자와의 만남도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책고팡에서? 10월 3일 날 여기서
그 독자와의 대화 시간이 따로 마련돼 있거든요.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저도 기회되면 가끔 들려서. 아, 시간 나실 때 들리시기도 하시고. 아, 이런 공간에서, 제주적인 공간에서 제주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가분과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니 너무 좋으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 부부께서 이렇게 여셔가지고 뭔가 어떤 다양한 좀 새로운 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가면 안 돼.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서점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쁘네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안으로 깊게 들여다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사람을 들여다보고, 공간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인터뷰라고 저희 책방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보니까 식물들에 대한 책들이 다른 곳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최강의 식물식, 그리고 정원의 세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정원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좀 많은데,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거나 정원을 가꾸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책들도 정말 예쁘게 잘 나와요.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죠. 네. 어떻게 한 동네에서 80년을 넘게 살 수가 있어요? 라는 나의 물음에 대한 답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에 그대로 담겨 있다. 여기서 직접 기획하신. 예, 네,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책이에요. 예, 네, 그림들은 직접 이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그리신 이 동백남도.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그림 엽서 한 장으로 남기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와, 오신춘의 순다리 레시피. 요거는 순다리 만드는 법. 아, 재밌네요. 가끔씩 놀러 오세요. 예. 처음에는 들어오기가 쑥스럽고 뭐 그러시던데, 이제는 그냥 막 문 열고 오세요. 오, 이제 볼 일 있어서 네. 오셨다가. 네, 들으시기도 하시고. 예. 아, 그렇구나. 프로그램 안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를 알리는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의 도움을 네네. 받아서 저희가 호근동 여기 어르신들을 모시고 네. 그 옛날에 그 물이 나오는 그런 용천수 네네. 사용했던 물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실질적인 네. 그런 방법들을 네. 좀 배워보는 그런 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의 추천 도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평상시에 뭐 잘 읽죠. 책을 그렇게 열심히 안 읽는데 추석 때 한강에 그 작별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책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구나. 예, 네, 그러면서 정말 가슴 한켠이 먹먹했어요. 예. 네. 죽은 사람의 얼굴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는 녹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그 1948년의 소녀가 그 이후에 그 긴 삶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라는 물음은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 얘기거든요. 예.
저는 책방이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저희 연세에 계신 분들 한 번도 살아오시면서 책방 문턱을 아마 넘어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삼촌들이 정말 놀이터처럼 내 집처럼 내 안방처럼 이곳을 찾아주시고 와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와, 이쁘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이제 제주 토박이 분들이 또 운영하는 책방이어서 네. 제주의 문화, 자연, 또 그리고 뭐 삶과 또 우리만의 또 이야기들이 또 담겨 있어서 맞아요. 어떤 책방보다는 또 정겹고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을은 정말 독서하기 참 네.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렇게 감성 있는 공간에서 책도 읽고 또 그것에 다양한 감성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 보면 와 진짜 내가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책도 읽고 뜻밖의 일상 속에 발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10월에는 또 대체 휴일이 두 번이나 껴 있어서 정말 맞아요. 선물 같은 휴일이 막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제 야외 나가면 억새도 이제 많이 피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아까 둘러봤던 책방 같은 나들이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방역수칙 지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휴일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또 휴일에는 많은 분들이 또 육지에서도 오시고 할 테니까 서로서로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연휴 또 가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